안녕하십니까. 건프라 연구소의 담당 박사 이박사입니다. 뿅! 암흑! 턱! 오른손에 흑염룡이! 개그 실패인가?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도료가 나왔다고 해서 입수를 해봤습니다. 바로 무쏘 블랙입니다. 빛을 많이 흡수할수록 우리 눈에는 검은색으로 보인다는데 이 무쏘 블랙의 빛 흡수율은 무려 99.4%라고 합니다. 뭐랄까? 블랙홀의 그 느낌이랄까? 어마어마하게 어두운 도료라고 합니다. 미친 듯이 어두운 이 블랙홀 무쏘 블랙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보다 어두운 어둠이야. 출발! 이거 드래곤 슬레이어였나? 기본적으로는 수성 아크릴 도료입니다. 물에 희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붓도색과 에어브러쉬 도색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한번 시연해보면서 주의점도 알아보고 결과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를 먼저 사용해서 벗겨짐을 방지해줍니다. 에어브러쉬로 사용할 때는 물을 약 30%에서 50% 정도 희석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에어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적셔서 칠하지 말고 매우 얇게 여러 번 뿌려서 완벽한 검정색을 만들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붓과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무쏘 블랙을 칠해봤습니다. 아, 어둠보다 더 어두운 어둠이요. 워낙 둘 다 빛 흡수율이 좋아서 화면상에서는 표시가 날지 모르겠는데 붓으로 도색한 것보다 에어브러쉬로 도색한 게 육안으로는 훨씬 더 어둡습니다. 빛 흡수율이 에어브러쉬 쪽에 더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붓 도색도 거의 장난 아닙니다. 일반 도료로 유광 블랙 그리고 무광 블랙을 칠한 숟가락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개를. 일반적인 검정색에 비해서 미칠 듯한 검정색이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친 검정, 블랙홀, 그야말로 암흑. 우리가 알던 검정색은 검정색이 아니었던 걸로 핸드폰 조명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무광 블랙과 유광 블랙 보여주실까? 빛 흡수 99.4%라는 녀석을 보시다시피 조명을 가져대도 블랙홀입니다. 아, 이거 신기하네. 뭐 이런 미친 까만색이 있지? 자, 이제 그럼 생각해봐야 될 건 우리 같은 건담쟁이들은 과연 이걸 어디다 사용해야 되나? 지금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떠오른 거는 액션 베이스입니다. 액션 베이스를 무쏘 블랙으로 칠하고 검은색 배경에 올려놓으면 건담이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핀판넬 같은 거 전개할 때 핀판넬도 어둡게 보일 수 있고 LED선도 무쏘 블랙으로 칠하고 검은색 배경에 두면 LED선이 표시가 안 나겠죠. 같은 건담을 두 대 만들었는데 하나는 무쏘 블랙으로 칠해. 그러면 그 친구가 그림자처럼 보이겠죠? 살짝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활용법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이 살짝 거친 느낌이 있고 플라스틱에 사용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도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활용되길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알던 검은색은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추천은 뉴타입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또 언제 본담!